네. 그럼 랜드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드님. 오. 아, 이. 아, 빨리빨리 해! 뭐가. 야, 너 꺼져! 아니, 뭐야? 와, 이제... 스킬도 배웠어? 와, 이거 기사 잡고 얻은 거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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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용히. 저 4번입니다. 4번. 아, 4번이구나. 4번. 이거 저희 국가 50분 그 아무나 나오세요. 자, 나중에 저... 오세요. 고. 저는 누구 뽑았어요? 5번. 저는 다정님 뽑아 가겠습니다. 다정님. 오. 네. 가자. 아, 왜 오늘 주가 이렇게 많은 거야? 저는 6번인데요. 로빠님 와서 돼지는 소리 들려주세요. 아, 빨리빨리 그따구 재미 없으니까 정신 나가냐? 지져주세요. 아무도 안 듣는데? 리치 타잖아요, 리타니. 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너부리가 모든 국가에 약간 전쟁 걸려고 한다. 어, 뿌리 새끼 먼저 시작했잖아, 저 새끼가 방리타가 나한테. 야, 여러분들 이 일을 기억하세요. 너부리가 모두에게 비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로빠님 제 노예 되기 싫었어요? 싫다잖아, 빨리 좀 뽑으라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직관인 갑시다. 아, 아 인게임 마이크가 꺼, 시끄러 뒤지겠으니까. 아, 저는 로빠님 뽑겠습니다. 그럼 방리타 싫어하는. 로빠 나만 바라봐. 아, 아, 마지막 분 와주세요. 야, 어, 야, 핑, 야, 오키게 순서도 꼴등으로 골랐어, 설마? 아니 뭐야, 핑맨형 아니야? 야, 방금 핑맨. 아니 어떻게 순서도 꼴등으로 고르냐? 야, 미쳤다. 핑맨님 미안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자, 일단은 총 4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5개라면서요? 왜 하나 사라졌죠? 노예까지 노예가 이제 네네네. 노예까지 해서 노예가 물건이긴 해. 아님 말고. 자, 첫 번째로. 낡은 포션 양조대. 이거 여러분들 자꾸 그 과소평가하시는 감이 있는데 요거 엄청납니다. 이거 오케이 87원 내가 최소금액 100원입니다. 최소금액 100원입니다. 500원. 뭐야, 아, 너무 비싸요. 600원 700원 뭐가 있었네? 600원 1억 자본가 1000원 어? 1억이랑 1억 뭐 써? 라고 할 건 1200원 1600원 자 이거 하나 이야기해 주시면은 지금 포션 하급 포션 저게 구매하면 175원인가 170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풀어요? 아니요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 사정이 길어. 그냥 빨리 낙찰시켜. 필요 없어.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포션을 개싸게 만들 수 있다고? 맞습니다. 총 2000원 3000원 저번에 차보단 비싸게 갑시다. 자 3000원 돈이 없는데 3500원입니다 4000원 오케이. 저거 없는 국가는 도태 국가다. 자 중령님 4500국가 야 지금 악어 가스라이팅이야. 저 믿지마. 나? 저 악어 가스라이팅이다. 나 핑맨한테 5000원에 샀음. 자 중령님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5000원 아 5000원 너블링 국가 응 사실 5000원 산거 구라야. 18 5000원 올리기 성공. 딱 봐도 존나 필요 없어. 나이에서 근데 저거 너블이 형이 산거 여기 안에 막 쪽지 쪽지 숨겨져 있는 거 아님 저기 안에? 5100원 나왔습니다. 아! 100원은 좀 비매너인데? 아 이건 좀 매너가 아 500원씩 올려야지. 쌀이세요? 이 5500원 근데 진짜 존나 좋긴 해 저거. 500원 자 3초 카운트다운 해서 3 6000원 5000원 6100원? 와 다자야 야 중력이 같은 국가가 저런 거 놓칠 리가 없지. 안사? 안산대 3 손 발발 떨리죠? 1 영, 자 중령님 국가 낙찰하겠습니다. 와, 네. 야, 축하합니다. 저거 되게 야. 좋아. 자, 이거 어떻게 인출하지? 야, 70 골드 띄고 인출. 그시 포션을 싸게 만들 수 있지. 이제 근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 다음으로는 요 사용처 불문의 증오의 물약입니다. 증오의 물약? 증오의 물약? 뭐야 이거? 자, 사용자 분명이고요. 최소 단위 500원부터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비싸? 자, 500원. 없으면 저 그거 아니야? 분노의 영약 그 저거 물량이 뭔데? 분노의 물량? 아, 분노의 영약 저거다가 아니 저거잖아. 남봉님 국가 5,500원입니다. 야, 성자템이다. 성자템이다. 저거 성자템이다. 분노의 물량이래. 성자템이 아니라 저거 그거는 롤에서 파는 거. 5,500원. 이거에 대한 사용처는 좀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야, 이거 무조건 텍처가 성자템이야, 이거. 3,500원 15,000원 할게 없어서 저런 걸로 사야 됐어요. 15,000원 너블린 15,000원 아 진짜 돈 쓸 데도 없고 좀 사야 됐어. 자, 나도 할 게 없어서
진짜 할거 없어 광질 말고. 진짜 나 한 시간 버려가지고 근데 나 진짜 악에 바쳤어. 나도 이거 치유 씨가 30분을 날렸어 씨. 주경이 죄송해요. 난 펌파다가 한 시간 역시 치유가 3만 원 날렸니? 아 그 이상 날렸어. 18,000. 아 18,000 나왔어. 19,000 나왔습니다. 흥미진진. 찬우야 좀 꺼져라. 1,0,4,5,K 너볼님 날씨야! 양초 입금 있어요? 야 저게 뭔데 19,000원에 사냐. 빵이어라 제발. 참고로 이거 사용처 불문이니까 알아서 입고 왔습니다. 근데 불문이면 꽝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저희? 저 감긴 건가요? 어? 뭐 돈이야 벌면 되지 그죠? 개그치 벌겠습니다. 돈 많아? 까비. 야 돈이 점점 커지네. 많이 뽑을수록 개쩐다. 어, 많으면 커집니다. 와 개쩐다 저거. 와 커지네. 그러면 100만원이면 존나 커요? 100만원 뽑으면 그 정도 커지진 않고요. 일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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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아, 커지게 하면 안 돼? 3만하게 나오게. 아 혹시 이상한 소리를 3만해지게? 어. 아니 악어는 10만원 거 좋아해. 저기 이상한 소리를. 아 맞아 악어는 펜션만한 거 좋아하긴 해. 막 엄청 큰 거. 다음입니다. 자 불운의 편지입니다. 이것 또한 아, 사용처가 불문이고요. 불운의 편지? 네. 수인님이 사야 되나 어? 보네. 아 6,000원. 아 봉씨 할래요? 아 6,000원. 내가 할게. 남봉씨 할래? 남봉 양보 가능해 아, 나는. 내가 할게. 뭔데? 무슨 편지래? 무슨 편지래? 어? 수인님 입장. 지난번에 참고로 행운의 편지 성자템이었습니다. 암원입니다. 수인님 입장 안 왔다고 왔어 씨발. 들어와 봐. 그래요? 자, 11,100원 나왔습니다. 선생님 얼마 있는데 최대치 불러봐. 11,100원! 11,100원 나왔습니다. 최대치 안 불러? 이거! 이거 이 새끼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나 보네 자꾸. 최대치 안 불러? 13,000원 나왔습니다. 최대치 안 불러? 15,000원. 야 양심 있게 가져가야지. 아니 꼬장 불러. 꼬장 부려. 아니 너블 형이 19,000원에 샀는데 그 이상 사야 되는 거 아님? 그니까 19,000원 이상 받아야 돼. 와. 자 1,000원 단위로 올려주세요. 1,000원 단위로. 18,000원 왔습니다. 18,000원. 아 씨발 얼마 내 저 20,000원이요. 와. 아 20,000원 나왔습니다. 네. 이거 먹은 다음에 수능님한테 리셀해야지. 3 회차 지갑을 비싸지거든. 2 어, 나 20,000원 얼마에 살래? 아 20,000원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어 수능 심어주고였나 본데 저거? 야 20,000원 달 잠깐만 이거 수능 불화였다. 너보라 네가 먹어라. 어 수능 손절했는데? 너 해라.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블님 낙찰되었어. 형 당한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너블님. 야 너블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나 당한 거냐? 형탄 맞은 것 같은데. 사용처가 아니 무슨 편지 하나를 20,000원에 사? 근데 뭐 유적 30,000원짜리 그건 샀냐? 야 너 이론상 근데 티어 겹쳐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 여러분 너 감기인 거 같아 너는? 이번 회차에 있는 저 유적은 다음 회차에 클리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필수해 주십니다. 어? 돈을 다음 회차에 클리어 못할 수도 있다고? 보상 결국에 3만원을 지출하고도 엄청 압도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보라 잘 써라. 자 수승씨 21,000원에 팝팝. 자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자 이거는 정확히 안에 어떤 것까지 담긴 건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1회 이번 토너먼트 2대2 토너먼트에서 1위 보상이 적힌 책인데 아 씨발 어? 이 가치는 토너먼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요? 87원 있는 사람은 사람 보상도 안 해주네 씨. 보상을 준다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경매 참여해? 안 해! 이러면 뭐? 기분 나빠서 안 해. 자 1,000원부터 입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보상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왜 팔아요 이딴 걸? 그러면 그만인데 내가 그럴 게 없으면 그냥 경매 물품에 안 올리면 안 돼요? 1,000원이래 지금. 아무도 안 사. 87원 낙찰 되겠는데? 안 사면 사회에 환원해주나요? 어? 오? 아니 수혜님 아니 어, 갑자기 얼마네? 1,100원! 1,100원! 아씨 저걸 왜 지옥이 이쪽이랬나 여러분들 회의장에서? 아 물어봐요. 아니 류키스 돈 갖고 왔어? 뭐야. 네! 아니 이거 진짜예요 이거? 돈도 지어주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제가 벌었어요. 아, 막상 벌었어. 진짜 작자 주세요 여기. 아 진짜 진짜 자기가 벌었나 보네. 감동적이다. 얼마도 많이 줘. 아 이런 거 갖고 가면 혼날 거 같은데 뺑이 쳤냐고. 큰일 났네. 그래도 그걸 왜 사? 그냥 그래도 뭐 하나 가져가는 게 그래도 뭐 한 거 같아. 난 심호흡하겠어. 가자. 와 미쳤다.
이쪽 세계로 왔습니다. 파토스의 눈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때 무언가. 그때 집에 존나 많았는데 집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아, 지채야. 집 위치 아십니까요? 내 집 좌표합니다. 오늘 뭐 할 건지 미리 생각해놨지? 농사랑 제가 해야 될 거는 뭐 낚시라던가 스포너라던가 그런 거 아닐까쇼? 그래, 네. 일단 그런 거 빨리 해보려고 해보자. 일단 농사를 하자. 네, 야, 섬세한 도끼가 안 되니까 일단 일단 그 밀하고 그 빵 해야 되나? 섬세한 도끼는 나중에 판대. 그래서 지금은 기약이 없나 본데? 섬세한 도끼? 어. 나중에 템이 있나 보네. 나 일단 스토리 진행하고 올게. 뭐야? 혼돈의 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오라 했잖아. 끼워야 되나? 어? 끼워졌다. 모임. 끼워졌어요. 얻으셨네요. 예, 예. 귀속하시고요. 이거 귀속해야 돼요? 네. 어? 설마 이게 뿔이 뿔 진짜 끼는 건가?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가운데 가서 귀속? 여기? 아닌데? 아, 힘호 파트 방법 아시지 않나요? 시프트 아래 보고. 아, 아래 보고 시프트. 와. 개쩐다. 니마. 예, 예. 아, 뭐야. 성 주변에서 하고 있죠? 이번 회차는 네. 끝났네. 와, 근데 돌진이 많으니까 좋다. 이것도 돌진되고. 야, 오늘 갑옷 살 생각하자. 이제 돈 벌게. 네. 돈 벌어서 레벨업 맞추죠? 어,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갑옷 머싸랑 나랑 맞춰야 되니까 큰일이네. 근데 이거 꼬라지 보니까 다른 팀 좀 쉽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경쟁할 만한 팀 없는 것 같은데? 너블이 형도 돈 많이 썼고. 내가 일단 스킬이 있으니까 유리하긴 해. 여보세요, 손자띠. 네! 아니, 마크 기속말 못 봄? 어? 못 봤는데요? 아... 그거 아나? 나텍노예. 네? 우리 왕님은 믿어야 믿어야 말이나 똑바로 해. 강진을 보내준다 이 말이야. 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인데요? 지금 너 놀리는 거야 지금. 비꼬는 거였어. 강진하러 갔다 오거나 사람 죽이러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사람 죽이러? 어떻게 죽여? 아니, 돌진기 있으니까는 솔직히 집 앞에서 진치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나 지랄. 아니, 집 앞에서 아니, 아, 강자의 특권이라니까요, 이거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자의 특권이긴 한데 기약 없는 그거잖아. 애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하긴 안에서 농성 부리면은 애매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자, 치치님 그거 흙 네. 들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 사탕수수 거시 하나 만듭시다. 네. 일단 광질하고 올게. 다녀오세요. 아, 근데 순이 개부럽다. 와. 그러니까 굴러 들어왔어. 자,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데. 자표의 성자님들 지난번에 개쩌는 마지막에 저장한 좌표 알려주시겠어요? 개쩌는 좌표. 633 165 이거 아까 5원, 한창 점프 맵하실 때 20원 70원 이건 음식은 쓰레기고 그 보낸 엑셀표랑 대조해보세요. 네, 다 외웠죠. 오, 역시 스마트하시다. 네, 점프는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쓰레기 새끼는. 아이, 점프에 그거는 웬만하면 다 못하죠. 미안하다 했잖아요. 왜 자꾸 아니, 다... 아, 그러면 점프에 그 완전히 이제 보상 못 받으신 건가요? 네, 그 균형 레벨 찍고 가려고요. 인간 쓰레기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에요. 랜드님은 점프를 잘해요? 아,
아쉽게도 저도 점프. 아 그래요? 맞아. 저희 다 못해요. 진짜 근단의 비기 아이디 공유를 할까 했는데 참을게요. 한점정석 코너만 더 준비 45분. 어 타이트하긴 하네 이거. 이거 방어구 이거 그거 맞춰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 뭐야 그냥 방어구? 야 방어구 큰일 났다. 45분? 45분 안에 하면 되지. 그냥 일단 오늘 상점에 그냥 팔자. 일반 상점에. 오늘 토너먼트 존나 중요하니까 좀 손해라도 그냥 팔아야 될 때. 토너먼트가 애매하네. 근데 우리 지금 아직 안 팔아봤잖아. 맞아 지금 많이 녹이고 있는데. 많이 녹였던데? 많이 녹이고 있는데 아직 반도 못 녹였어요. 아, 야 내가 밑에서 다이어 존나 캐면 돼. 지난번 쳐. 다이아로 해결할 수도 있어. 아, 또 만들어야겠다. 부족하다. 활, 화살이 짤짤이 맞으면 그래도 아프지 않을라나? 갑옷 입으면 안 아플 거고. 체력이 거의 100 다 넘어가서 힘들 것 같은데. 스탯 영향 안 받지? 지난번엔 안 받았잖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되겠다 그냥. 나무 잔뜩 키웠으니까. 근데 시티님 근데 아니다. 네. 좀 멀리다 만들어서. 아 옮길까요? 저 멀리다 만들어도 쟤 닿을라나? 안 닿을까봐 걱정되는데. 근처에 없으면 안 자라가지고. 아 그럼 제가 좀 옮길게요. 계속 스킬 한 번씩 써야 되겠다. 익숙해지려면. 와 오늘 아까 보스 잡은 것 때문에 피지컬이 조금 오른 기분이야 지금. 보스는 어려웠어요? 보스? 맨몸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 자수정이다. 오늘 보스 존나 어려웠어. 왜냐면 죽으면 다시 점프면 다시 깨야 돼가지고. 사실상 만약에 다른 애들이 했으면 욕 존나 했을 듯. 핀맨 형 아직도 못 캔 게 진짜 무슨 배리네. 안 나오나? 작은 거에나? 행운 적용 받는다고? 나오는 거 맞아? 아, 다 안 자란 건가? 이게 거지같이 자랐어 여기는. 아이고 아군님. 네 신님. 네. 활 스탯 적용 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아 리얼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된대요? 오 야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지리는데? 활이 좋을까요? 그냥 이게 뭐냐 그 딜레이 없어서 평타 때리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아니 안 붙고 때리면 졸라 사기지 사실상. 이게 정보력 싸움이야. 와 미쳤다 이거 완전 킥이다. 와 이거 물어보자고 한 거 진짜 지려버렸다 나. 어떡한데 어? 지난번에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활 데미지 적용 안 되네 라는 그 기억이 있어서 내가 오늘 활 가져오면 진짜 애들 존나 열받을 듯. 활 화살 깃털 있고 너가 뒤에서 활만 쏘더라도 대시하면서 1인분 하는 거지. 근데 방어구조차 많이 못 살 것 같은데. 아 근데 무조건 어떻게든 애들 긁어와. 내가 봤을 때 돈 많이 쓴 사람도 있을라나? 돈 많이야 돈 많이 모아둔 사람들 무조건 할 듯? 아니요 우리 지금 너도 지금 광질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40. 저 광질 한 타임 갔다 오긴 했는데 이게 녹이는 거 지금 기반 만들어 놨거든요. 아 치치한테 그거를 인계해. 자 아 근데 지금 저 용암이 없어서 좀 석탄을 많이 녹여야 됨. 아 오케이. 아 석탄 좀 켜야겠다. 나도 석탄 보이면 좀 캐? 캐면 좋아요. 오케이. 석탄은 무조건. 아, 용암 오케이. 용암만 있으면 그 종유석에서 복사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종유석 만들어놨고 용암만 있으면 돼요 진짜. 오케이 나도 용암 좀 퍼갈게. 근데 오늘은 일단 석탄으로 구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이렇게 없다고? 지난번에 다 캤나? 더 내려가야 되나?
더 내려가야 되네. 뭔가 야생 용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호박이 뭐 만들어요? 호박? 호박이랑 수박하고 그릇 합치면 그 밥 샐러드 되는데 이게 효율이 나중에 그 봤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수박만 있으면 되는데. 어, 나 지금 폐강 발견했거든. 굿. 오. 개굿. 굿. 선생님, 저희가 북극 강병해지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수박 씨앗이요. 아니요, 지금 뭐 앵무새잖아요, 그거는. 아버님 얘기한 거 그대로 앵무새잖아요. 저희 뭐 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그냥 들어서. 그냥 뭐 한 국가 그냥 이지매를 한다든지. 아, 이지매를 하면 저희가 다시 이미지 이지매 당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죠, 절대 강자죠 지금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배우성도 지금 1바로 먹고 지금 뭐 그래, 오늘 근데 심지어 먹고. 오늘 내가 먹는 거 불가능했어 사실. 왜냐면 애들이 30분이나 일찍 가서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늘 초기한 다음에 진짜 이런 거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초반에 그런 생각은 했잖아. 이거 무조건 대시 배워야 된다. 어? 대시가 효율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해놨던 터라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득을 지금 많이 본 거지. 다른 데 대시를 안 배워놨나? 절곡 게임 필요 없나? 빵을 가져가자. 이걸 누가 깨? 나도 못 깨겠는데? 너블님 혹시 그 말 들어보셨나요? 뭐죠? 뭐요? 사용하면 겁나 쉽다. 뭘 사용해요? 스킬 사용하면 겁나 쉽다. 스킬이 없는데요 저는? 아니 뭐 찍으셨어요? 저 질서인데요? 아, 뭘 만든 거야? 아, 이거 어떻게 깨라고. 수화의 돌진 쓰면서 해야겠네. 거니 스포너는 발견했고. 어, 수박씨야 발견했다. 와, 미친. 오, 굿. 수박 스포너 좋고. 자, 그럼 그 치즈님 저거 심을 자리 네. 한번 싹 만들어 주시죠. 수박하고 호박 챙겨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이. 밥은 됐고 지금 당장 용암까지는 안 보이죠 아버님? 용암? 용암 많이 봤지. 용암 내려가서 해볼까? 용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용암 일부러 용암만 하려고 하진 말고 용암을 일단 하나 퍼놨어 지금. 잠깐만 이거 용암 몇 개 더 퍼갈 수는 있어. 용암 개만 있어야 되긴 해요. 그 공간이 좀 모자라긴 해 그러기에는. 아 그러면은 그냥 있는 만큼만 가져오시면. 왜냐면 지금 한 두 개는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서. 오케이 한 네 개 정도 한번 해볼게. 잠깐만. 어 근데 구울 게 없구나. 아씨 그냥 나무래. 나무도 없어. 오케이. 오 레벨 10. 아 뿔 간지 근데 미쳤다. 이거 여기 저번에 그거... 내가 캤던 데라. 뿔 그거 장비예요? 그냥 아니, 치장이? 아니 이거 나중에 줘야 되는데. 아. 어 여기 내가 아, 잠깐 대여구나. 아 이거 잠깐 동안 끼는 거야. 아 그럼 지금 스탯 뭐예요? 나 스탯 지금 균형 10 혼돈 40이야. 아 오론돈 균형 찍은 다음에. 아 근데 솔직히 나도... 균형 20까지 찍어도 되긴 해. 균형 20이 좋아서. 왜냐면 균형이 그 치감이 있잖아 치감. 예. 네. 아마 20대 치감이 나올걸? 근데 치감 스킬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치감? 스탯 스킬로 주는 정도면은. 나 근데 치감 스킬 맞아. 나 오늘 배운 게 치감이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치감 뭔가 나중에 뿌릴 것 같은데. 치감 류 스킬. 아 근데 진짜 아 질서 10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질서 네. 20까지 나쁘지 않은 게 스킬들이 좋아. 얘네들 질서 스킬들이.
나는 솔직히 그쵸. 나중에 혼돈 다음에 질서 찍고 싶긴 해. 스킬들이 이거 너무 좋아. 이게 하나만 올 찍으면은 뭔가 관련 배우성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 올 찍으면? 이미 네, 이미 난 혼돈 배우성이잖아. 그래도 그게 그 뭐야 그 티어별로 여러 개라면서요. 아 나중에 완전했을 때 새로운 네. 존나 예, 상위 예, 등급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러겠네. 킹능서 있는데? 그래 어 근데... 그때 또 토너먼트 있을지 누가 알아. 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차피 성자님이 줄 수도 있잖아. 신현님이 그... 아 좋댔죠? 어? 말했죠? 지성자 이름 까발렸죠? 그러니까 전장석 성년님이 줄 수도 있잖아. 그 쓰레기 템으로 생각을 어떻게 그 마을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성년님 나밖에 안 본단 말이야. 아 언니밖에 어? 몰라? 어 그래 너 얼, 넌 보지도 않아. 아 나는 안 봐주셔? 귀한소 왜 아직 안 나오지? 근데 못 만들었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회의장 쓰라고 한 건가? 쓰지 말라는 규칙 그냥? 없잖아. 맞긴 해. 맞긴 해. 안 된다고 안 하면 예술이긴 해. 안 된다고 어. 하면 말하러 오겠지. 응. 안 걸리면 예술이긴 해. 어 씨발 용암 안 푸고 왔다. 하나 퍼서. 괜찮. 하나 퍼서. 괜찮 괜찮. 지금 석탄 좀 여유 있어서. 응. 일단은 이거 집에 가가지고 녹이라고 해야겠다. 제가 용광로 6개 돌리고 있거든요. 오케이. 어? 아, 누구냐? 누가 걸렸어? 아니, 쓰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볼 땐 몇 명 지금 썼나 본데? 리얼, 페널티 또 쓰면 걸리면 져야 된다. 이 새끼들 반응 맛있네. 진짜 명단 공개해야 될 듯. 저 새끼인가 보네. 아헌님이신가? 그런 거 같은데 말하는 것만 봐도. 아닌가? 와 근데 이거 간간이 문서 나오는 거 개꿀이다 진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달려오네. 좋아요. 그거 한 번 잡을 때마다 1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0원씩 떨어지면 사기라서 무조건 있어야 돼. 와 필요하네. 철 그냥 다이아 다 팔아. 판다? 예. 네. 야 근데 다음 회차에 한 명 더 늘어나니까 우리 행복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필요하긴 함. 아, 여섯 개 일단 아홉 개는 항상 내비두자. 청구사하고 레드스톤. 오케이. 팔 볼게 이거. 예. 네 다녀오세요. 야 지금 무슨 상점 열렸지? 아까 동쪽이었나? 동쪽이 아 씨 방어군데. 근데 사실 왔다 갔다 하는 타이밍에 딴 거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요즘 보니까. 지금 동쪽 열렸어? 아니면? 자수정 팔으라고? 아니 아니 나중에 팔자 일단. 아 그거 위치 어디에요? 저 가서 저거 네드벨 먹고 오게. 이거? 어 지금 와볼래? 마을요? 잠시만요. 27분 남았네. 딱 깨고 아거니 격언치 한입 시키고. 금물 안 가져왔네 내가. 들어가면 되겠다. 야 맞아 100원 챙겨가야 돼 버사야. 100원? 왜요? 왜냐면 거기서 그 네드웨벨 1원을 사야 돼. 아 저 700원 있음. 아 여기 아니구나. 오케이 먹을 것도 챙기고 점프맨 해야 되니까. 후 깰 수 있을라나? 아 이거 파는 거 진짜 빠인다, 아쉽지만 눈물을 먹고. 아 진짜 얼마 안 하네?
야, 12,000원 벌었어. 12,000원? 17,000원. 얼마 안 되는데. 아, 이거 갑옷을 못 맞추네. 큰일 났네. 철갑옷 입어야 될겠는데요? 저 갔다 올게요. 정신해 봐. 너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자, 이제 또 뭐가 궁금해. 본론이 뭐야? 지옥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회의장에서 정확히 땅을 바라보고 웅크려서 5초 동안 심호흡해. 그러면 지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사자가 만든 내 가짜를 지워. 그러면 나와 계약할 수 있을 거야. 육체적 숙련이 15가 아니어도 돼. 단지 힘들 뿐이야. 신의 사 현재 증언님의 모든 개연성을 소비하였습니다. 야,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냐? 동쪽 마을 왜 없어? 벽가루로 아, 천 정도 됐으면 수박 키워도 될까요? 오케이 투박 키우십시오. 어, 그냥 벽가루 네? 다 써. 그치, 할 거 네? 없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제가 그 네더라이트 도끼 넣어놨거든요. 네. 주변에 나무 틈틈이 캐면 좋을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오, 도끼. 박샐러드 만들려면 그거 필요해서. 응응 알겠습니다. 와, 씨, 스킬 있는 거 기분 너무 좋네. 있으면 뭐해 지금. 이거 못 찾으면 말 어딨어? 지나갔나? 아, 근데 멀긴 했었어. 어? 저기도 눈이 있네? 옆에도 살짝 봐보자. 혹시 모르니까. 야, 벌집 쓸 일 없지? 아고님. 네. 없긴 해요. 아고님. 네, 네. 다들 지금 포션 마이크 꺼져 계시나? 네네네. 지금 다들 그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포션 제작 가져오시는 분들이. 네네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점프 어려운데? 우명님 이거 깨본 거 맞나? 어떻게 하는지 대충 나와 있거든요. 시프트 우클릭이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아, 싹다 모르고 있어가지고 싹다 알려드릴게요. 아, 포션 시프트 우클릭? 네네. 근데 아, 이거, 네네. 동쪽 마을 이렇게 멀어요? 뭔가? 아스트로 중앙 기준은 다 또이또이에요. 또이또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멀려. 1500까지 가야 된다고? 오케이. 야,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다 함정이야. 함정? 뭐 발브라는 거 빨간 색깔 뭐 화살표나 에메랄드 이런 거 다 함정이다. 아, 콩콩이 개빡센데? 무명님 남아서 이거 시키고 가죠? 아, 씨발 무명 내 말부터 이거 안 깨봤어. 동쪽 성 아는 사람. 핑맨 형이 알지 않나? 쪽. 저 마을 같은 거 있네? 그냥 마을인 거 같은데? 200에 와 와씨 어려운데? 200? 와, 아니 씨. 아니 타.
아니 성자님, 아니 씨발 말이 되는 걸 시키셔야죠. 아니 씨발 경매에서 돈 쓰게 하고 퀘스트 깨라고 돈 쓰게 하고 그러고 여기서 포션이랑 갑바를 맞추고 하려면 씨발 내가 얼마를 벌었어야 되는 건데 1회차에 몇십만 원을 벌었어야 되는 거야? 진짜 뒤지실래요 성자님? 이 말? 여기 아, 여기 레벨이요. 뭐지?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형 동쪽 마을 좌표 알아? 나 몰라. 지금 200에 이게 마이너스 아, 1,400이라는데. 아니 형은 좌표 책을 산 거 아님? 왜 우리한테 물어봐? 나 좌표 책 안 샀는데. 좌표 책이 아니었나? 나 그때 얘기해 줬잖아. 그 동쪽 마을에 뭐가 열리고 서쪽 마을에 뭐가 열리고. 아, 안 열렸어? 그것만 나오는구나. 저건가 보다. 아니 물어봤는데 제대로 안 알려줘 이 새끼들. 나한테 다른 애들 서쪽 마을 잡혀 나한테 받아가 놓고서. 아, 알고 몰라, 있는데 지금. 안 알려주는 거야? 아니 남봉이 200에 1500이라 해서 마이너스 1500이라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피메님 찾았어요. 아 찾았어? 그 아가한테도 알려줘라 이거. 아 잡혀 몇이에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99에 마이너스 1480입니다 마이너스 1400? 네, 1480이요. 아씨, 뭐야? 200이 아니었네. 네, 200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남봉은? 아니, 악어는? 남봉한테. 이 남봉 개새끼. 개새끼, 이거.